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정법이고, 그것을 수지하면은 신릉 재단 일체 번뇌언을 다 능히 일체 번뇌를 모든 갈등과 시시비비를 다 끊어서 제거한다 이 말이야. 인과 이치 잘 믿고 거기 아주 그 정말 잘 따를 것 같으면은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누구 보고 시비하겠으며 누구 보고 원망하겠어요. 뭐 요즘 뭐 한국이 정치가 상당히 어지럽다고 그러는데 지가 한국에 태어났으니까 그런 거다 같이 겪는 거지. 그거 다 공업이라. 공업. 같은 업이 일부분 있어. 일부분 있어. 그래요. 딴 나라 태어난 사람들은 재밌어해. 구경거리야. 근데 우리나라에 태어났으니까 할수 없지. 그것도 한 인과이치야. 그래 보면 뭐 시시비비 끊어지잖아요. 일체 번뇌가 다 단죄돼 버려. 끊어 제거해 버려. 번뇌라는 게 뭡니까?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갈등하고 시시비비하고 괜히 뉴스 보고 시비하고 욕하고 갈등하고 무슨 뭐니 계속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욕을 그냥 그럴 때다 퍼붓는다. 뭐 스트레스는 사라질지 모르지만은 그래봐야 업밖에 더 짓는 게 없어요. 업만 더 짓는 거예요. 그 구업 짓는 거라. 절대 그러려니 하고 내가 뭐 어떻게 힘을 써서 어떻게 뭐 바꿔놓을 수 있나요? 아무 힘 없잖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는 수밖에 없지. 그왜 마음을 더 쓴다든지 말을 더 한다든지 그리고 딴 사람에게까지 동원해가지고 저 봐라 하고 막 그냥 그러면은 신구의 삼업을 통해서 더 좋지 못한 업만 더 쌓을 뿐이라. 그 인과를 이제 덜 믿는 거지. 인과를 제대로 믿으면 그거 단죄 일체 번뇌야. 일체 번뇌가 싹 사라져 버려. 번뇌가 시시비비 갈등이 다 사라져 버려. 그래. 그거 다 우리 공업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 과보를 받는 거야. 우리 다 같이. 그게 이제 직접 받는 사람이 있고 어디 저 불똥이 떨어지면은 가까이 있는 사람은 불에 타서 죽을 수도 있고. 뭐 조금 이제 화상만 입을 수도 있고 뭐 조금 불똥이 더 떨어져서 할 수도 있고 멀리서 이제 그냥 구경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 이제 인연도 경중이 그렇게 있습니다. 경중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그게 참 인과라고 하는 이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무상심심 임의법입니다. 일체 번뇌가 다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정법만 수지하면은, 정법만 수지하면은 갈등할 거 없어. 그저께 그 법무사에서 이제 그 모처럼 이제 그 법문 한번 해달라고 해서 이제 갔는데 어떤 보살님이 그 내가 한 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 가버렸는지 이제 찾아와가지고는. 뭐 아이가 뭐 좋은 학교에 가서 또 영어를 잘해가지고 카투사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취직이 안 된다는 거지. 취직이 안 돼가지고 취직도 했다가 또 얼마 있다가 나오고 그래갖고 그 걱정이 많다고. 그리고 그동안 아이 키우면서 또 좋은 학교에 갔을 때까지 아주 즐거웠겠죠. 재밌었죠. 키울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았으니까 말도 못하죠. 그래. 그러면 됐지. 뭐그 이상 뭘또 바랐냐. 키울 때 그렇게 재미 봤으면 됐지. 그 다음에 다 키워놔도 또 걱정이니. 걱정하는 부모가 잘못이다. 물론 걱정해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너무 그럴 게 아니다. 그 마음을 그렇게 너무 쓰면은 보이지 않는 그 저기 저그 그물이 생겨가지고 자꾸 그 사람 앞날을 가로막는 일밖에 안 된다. 집착을 많이 하면은 틀림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물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가두어. 그래갖고 뭐 취직도 잘안 되고 취직됐다가도 또 이제 도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걸 너무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그 참 두 번 더 이상 이야기하기가 참 곤란한 그런 그 이야기지만 내가 옛날에 서울에 그 개운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 그 저기 또 절 이름이 조선시대 생겨가지고 개운사야. 운을 터준다 하는 뜻이야. 꽤 큰 절이라고요. 그 승각대학이 옛날에 거기 있었어. 그래서 거기 내가 좀 살 텐데 어떤 신도님이 거기 다녔어. 그런데 두 남매가 이제 있었어. 그 집에는 어떤 신도님 집에 남매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로 둘이 한번 그 싸웠다네. 그거 뭐 남매가 싸우면 형제 자매들 뭐 살면은 뭐 그저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싸우잖아요. 몇 번씩 싸우고 몇 번씩 웃고 뭐 그런 게 이제 형제들인데 어쩌다가 한번 싸웠는데 그때부터 말을 안 하기 시작한 거야. 뭐 한번 싸우면 말 안 하지. 나이가 이제 뭐 한 20대 중반쯤 되면은 하루쯤 말 안 하루쯤 말 안 하면 그 다음에 그 이튿날은 말 해야 될 거 아니야. 말 하려니까 서먹서먹해. 서로가 다 그래.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말하려니까 이게 더 깊어지니까 말을 더 안 하게 되는 거야. 안 그래요? 누군가 한번 용기를 내가지고 했다 모르겠다 하고 그냥 안면 몰수하고 한번 말을 트면은 부부 사이에는 더 말할 것 없지. 예. 말을 트면은 그 다음부터 그냥 쉽게 터져버리는데 이게 자매가 한번 안 하고 하루 안 하고 이틀 안 하고 3일 안 하고 해서 몇 년째 한 집에서 같은 상에서 밥을 먹으면서 말을 안 하고 산대. 그 어떤 신도님이 와서 그걸 고백해. 그런데 두 사람 다 공부도 잘하고 생긴 것도 괜찮게 생겼는데 아무 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취직을 해도 시험은 잘 쳤는데 면접에서 떨어지고 시험 뭔가 보이지 않는 그물이 그 사람을 딱 가두고 있으니까 시험관도 그걸 느끼는 거야. 그런 사연은 전혀 모르지. 모르는데 그 사람에게는 왠지 나쁜 기운을 느끼는 거야. 어떤 장애가 꽉 깔려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끼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무리 취직을 해도 또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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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하다못해 이제 절에 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야. 스님인데 하소연을 해서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겠어요? 뻔하잖아요. 스스로 그 자매들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 거야. 어쩌다가 그렇게 시작이 됐는지 말을 안 하기 시작한지 한 집안에 있으면서 한 상에 밥을 먹으면서 말을 안 한 지가 몇 년이 됐다 하면은 그 집안이 뭐 그 사람 사는 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시켰어도 그거 되는 게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아주 그 오래전에 그 개운사에서 할 때. 그렇습니다. 사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물을 만들어요. 보이지 않는 그물을 만들어. 그래갖고 그 장애를 만듭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수지정보이 참 중요한 말이라서 내가 거기다 뭐 메모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법 인과만 제대로 알면은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집니다. 그래야 되는데 학으로 부유 수지 정법보다 다시 어떤 사람이 정법을 수지하는데도 끊지 못하는 번뇌를 끊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정법을 제대로 수지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번뇌를 끊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수탐 탐욕을 따르고 수치 어리석음을 따르고 수탐진치 그렇지 탐욕과 진심과 어리석음을 따르고 그 다음에 수만 교만을 따르고 수부 부 이거는요 자기 흠을 덮는 거예요. 절에서 참외 중에서 제일 그 가치 있는 참외 효과가 좋은 참외는 발로 참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그냥 드러내가지고 다 드러내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그냥 잘못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100번 잘못했다고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으마라고 하는 거 이게 아주 좋은 참여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부라고 하는 것이 이거 자기 허물을 덮는 거예요. 덮는 것을 부라고 그럽니다. 되게 자기 허물 있는 거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참 좋은 약인데도 자꾸 덮고 남에게 안 보이려고 하고
그 자기 허물 솔직하게 이야기해버리면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여러분들 들어 그럴 때가 있죠. 누가 교통사고 내놓고는 이제 내려가지고 먼저 아유 내가 100% 잘못했습니다. 뭐든지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그래 보니까 시원하잖아. 거기에 딱 책임져버리고. 그 다음에 수분, 분을 따르고 한을 따르고 거기에 계속 따라오는 것들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숫자는 뭐 또 질, 질투 그거 참 무서운 거죠. 남 잘하는 거 못 보고 칭찬해줘야 되는데 칭찬해주면 공덕이 되는데 그걸 이제 못 봐가지고 참 배 아파하고 하는 거 그런 거 우리들에게 제일 아주 몹쓸 병이고 반드시 고쳐야 할 그런 병들입니다. 그건 그런 마음만 제대로 써도요 그냥 복이 자연스럽게 굴러옵니다. 수, 간 너무 이제 지나치게 이제 인색한 거 아끼는 거 또 수, 광 거짓을 따르고 수첨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첨 아첨을 따르는 그런 세력이 굴린 바로 그런 세력들이 이제 굴려가지고서는 무유이심하니 그런 것을 떠나는 마음이 없다. 번뇌를 떠나는 마음이 없다. 무유이심 떠나는 마음이 없다 말이야. 번뇌를 떠나는 마음이 없다. 그런 게 요거요 잘 살펴보면 전부 이게 탐진치 또 만 잘난 체하고 자기 허물 덮으려고 하고 분내고 한하고 질투하고 아끼고 속이고 그 다음에 아첨하고 하는 그런 세력 그거예요. 우리 중생들의 살림살이는 거의가 여기 다 표현되어 있네요. 중생들의 보통 살림살이 보통 살림살이면서 이거는 비워내야 할 살림살이고 다 바로잡아야 할 것이고 고쳐야 할 것들입니다. 능 수지 정법인데 능이 수지 법인된 법을 수지한다면 받아 가진다면 학으로 부어 심행진에 무슨 까닭으로 마음이 행하는 마음이 움직임 안에서 심행이라는 것은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심행. 우리 마음은 가만히 안 있잖아요. 계속 움직입니다. 뭐 속에서 뭐 또 이렇게 법문 들으면서 아, 또 지는 잘하는갑다 하고 속에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도 떠올린다. 또 가족들 일 떠올리고 친구 일 떠올린다. 이렇게 속에서 생각이 자꾸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것을 심행 그래요. 진행해서 기재 번뇌 니고 모든 번뇌를 일으키니까 참 부처님은 우리 속을 그냥 너무 잘 아셔가지고 이렇게 모든 번뇌를 그렇게 일으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요 짧은 글 몇 줄 안 되는 글 속에 중생들의 약점이 다 표현되어 있고 중생들의 살림살이가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여기에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처방이 없나요? 약이 없나요? 처방도 너무 많고 약도 너무 많아. 매일매일 뭐 경전 읽고 또 염불를 하고 기도하고 또 이런 데 와서 이 화엄경이라고 하는 정말 훌륭한 법문을 또 이렇게 많이 듣는 거. 이보다 더 좋은 처방약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래도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함으로써, 이 시간에 뭐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있으면은 혹시 또 시시비비하고 요 안에 그 기록된 번뇌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그래도 화엄경 듣는 동안에는 그래도 마음이 천상에 가 있는 거야. 그것만 해도 큰 소득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뭐 이것도 저것도 잘 안 되거든 저기 환경 약창기에 크게 방에다 틀어놓고 그냥 그걸 이제 들으면서 감상하면 속이 시원해지죠. 법수보살이 개성으로 답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의 법수보살이 계속 응답하는 권제청 자세히 듣기를 권하다. 불자야 선제청하소서. 불자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선자는 잘 그리고 자세히 들었었어. 소문 여실이니 여실한 뜻을 묻는 바와 묻는 바 여실한 뜻이니 사실대로다. 앞에서 그 설명한 이야기 질문한 것이 그대로다. 현재 우리 중생들의 하는
일들이 전부 사실이다 이 말이야. 비단이 다문으로 다만 다문으로서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아는 것으로서 능히 열애법이나 능히 열애법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아니 빚자. 요 문자는요 문 그 문사수 삼회라고 해서 들을 문 또 경전을 읽는 것도 이 듣는데 다문에 해당됩니다. 그 우리 부처님 제자 중에 다문 제일이 누구죠? 아란존자. 아란존자가 제일 부처님인데 가까이 오래 했어. 시봉을 했으니까. 25년을 시봉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 소리를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들었어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을 결집할 때 이 아란존자가 머리가 총명해가지고 전부 외워내. 아, 그때 누가 있었고, 몇 명이, 청중은 몇 명이 있었고, 그리고 부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고, 누가 그때 어떤 질문을 했습니다. 하는 것을 노음기 이상으로 다 외우고 있어요. 이 아란존자는. 그래가지고, 얼굴도 잘났고, 인기, 그래가지고, 비구니 스님들에게 인기도 좋았고, 그래요. 왜냐? 부처님은 저 여자들 출가를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을 키운 부처님 이모 있잖아요. 이모가 아란존자인데 집중 공략을 하는 거라. 아란존자 내가 누군지 알잖냐. 그런데 저 부처님은 우리를 그 출가 안 시켜준다. 내가 지 다 키웠는데 말이야 그럴 수 있냐. 아란존자하고는 그런 소리를 했겠죠. 충분히. 예. 그러니까 아란존자가 들어보니까 그 마파제 비군이라고 아 그 일리가 있거든. 그래요. 설득 당한 거야 아란존자는.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인데 아란존자가 찾아갔어. 몇 번 찾아갔어요 부처님. 그 듣고 보니 참 그 일리가 있습니다. 부처님 맨날 남녀 평등이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사성 계급도 다 폐지하고 평등하다고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여자들은 출가 안 시키고 비구니를 안 만듭니까? 그렇게 자꾸 여러분 그 저 권해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부처님이 승낙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비구니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뭐 아란존자는 비구니들에게 뭐 칙사 대접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 스님 때문에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출가해서 그 참 그저 집에서 있었으면 이것저것 시봉 다 하고 뭐 구질구질한 일 다 했을 텐데 이렇게 출가하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해가지고 아주 비구리들에게 막 엄청난 인기가 있었던 그런 그런데 다 많이 듣기만 해서 다문제일 아란존자 그러잖아요. 많이 듣기만 했지 그걸 크게 사유하거나 또 실천에 옮기거나 할 겨를이 없었든지 못했어. 그래서 약점이 많아. 또 약점이 많다고 아는 건 많은데 그래서 문사수 삼회라고 하는데 다문 많이 듣고 많이 읽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사유에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자꾸 천착을 해야 돼 안에서 그 우리가 이 환경을 보고 뭐 저의 강의를 듣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그냥 무턱대고 그냥 추정할 일이 아니고 마음속에서 잘 사유를 하고 천착을 하고 걸러내고 거기서 또 보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살아. 그 다음에 수는 닦을 수 그렇게 하는데 수는 이제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더 그것을 이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나의 그 체화가 되도록 내 몸과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수라. 그래 이걸 이제 문사수 삼회라고 이렇게 합니다. 다만 다문으로서 능히 열애법에 들어가지는 못한다. 많이 듣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사유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 돼. 닦아야 돼. 그래서 그 실패양품 이야기하면서 조그만 그 봉사라도 봉사해야 돼. 보살행 해야 돼. 조그만 거. 그 뭐 좋은 자리도 약간 양보해주고 차 운전해 갈 때 그 되게 바쁜가 보다 하고 잠깐 서서 앞지르기 하도록 그렇게 해주고 절대 막 욕하거나 절대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그래 하루아침에 이제 운전해 오면서 몇 번 양보하면은 와서 공부하고 오면서 복 한 보따리 짓고 그러는 거예요. 예.
오면서 그렇게 복을 많이 짓는 길이 있어.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듣고 사유하고 실천에 옮기는 일. 작은 거라도 그렇게 실천에 옮기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 사실을 비유로 이제 들어요. 비어 수 소표에 여인이 어떤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고 있어. 그런데 떠내려가면서 빠져 죽을 것을 두려워해서 빠져 죽을 것만 두려워했지 목말라 죽는 것은 생각을 안 했어. 그래 이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면서 그 물 마시면 될 텐데 빠져 죽는 건 나중 일이고 뭐 헤엄칠 수도 있고 뭐 누가 건져 줄 수도 있는데 갈사야 갈사 목이 말라서 죽었다 이 말이야. 아, 참 이거 너무 엉터리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에 넘겨봐요. 어법에 불수행하면 단문얘기가 생기라. 법에 대해서 진리의 가르침 인과법 인과법 보살행 선근회향에 대해서도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아니하면 불수행하면은 많이 듣는 것도 또한 그 물에 떠내려가면서도 목말라 죽는 사람과 같다. 야, 참 기가 막히죠. 지옥에 가보니까 어떤 데는 혀만 잔뜩 천당에 가보니까 참 천당에 가보니까 어느 때는 어느 곳에는 혀만 잔뜩 있더라고. 우리 같이 좋은 맘 많은 사람이 혀만 갔나 봐. 실천을 못하고 이렇게 웃는 사람은 귀만 가 있는 거야. 귀만 가 있어. 듣고 실천 안 하니까 듣고 실천 안 하니까 귀는 참 호강을 했어. 그리고 좋은 법은 많이 들었어. 그래야 귀만 천당에 가 있는 거야. 그런 교훈도 있습니다. 여기 밑에 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인설 미소노대 어떤 사람이 좋은 음식을 펼쳐놨어. 좋은 음식을 장만해놨는데 설 미소노대 자기 불식인다 그래. 자기는 안 먹어. 그래 자기는 배고파. 그리고 먹질 아니해. 배는 고픈데 안 먹어. 어법에 불수행하면 담은 여기였으니라. 법에 대해서 진리의 가르침에 대해서 수행하지 않으면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많이 듣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그렇습니다. 계속 같은 소리요. 여인선 방약호대 어떤 사람이 아주 그 병에 대해서 처방을 잘해. 아주 처방을 잘해. 자질이 불능군다라야. 그런데 자기 병에 대해서는 능히 구제하지를 못해. 그런 사람 많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의사들 너무 병원 운영에 골몰하다가 그만 일찍에 가신 분 들어봤어요. 자질이 불능군다라야. 어법의 불수행이면 담은 여겼으니라. 법에 대해서 능히 수행하지 아니하면 많이 듣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많이 듣는 거 1차적으로 들어야 돼. 문사수. 일단 들어야 돼. 뭐 알아야 면장을 하지. 듣든지 읽든지 읽든지 해가지고 듣고 보고 알고 하고는 그 다음에 그것을 깊이 마음속에 사유하고 그 쓸데없는 망상 번뇌가지고 몸부림치지 말고 이 법문 들은 거 가지고 머릿속에서 되뇌이고 사유하고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실천에 옮기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 조사 선생님들이 자주 인용하는 말이 여인 수타보에 자무 반전 부인다라야. 어떤 사람이 남의 보배를 세. 은행에서 돈 세는 사람. 자무 반전 부인이라. 자기는 반전분도 없어. 반전분도 없어. 내 빚에 쪼달리고 있어. 내 대출 받고, 그러고 있는 거야. 어법에 불수행하면 담은 여겼으라. 법에 대해서 진리의 가르침에 대해서 수행하지 아니하면 많이 듣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전부 저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유유생 왕궁호대 어떤 네가 왕궁에 태어났어. 왕궁에 태어났어. 그래서 이수 내 여한인들아야. 그런데 왕궁에 태어났으면 호강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할 텐데 내 줄이고 추워. 옷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입을 옷도 없어. 그렇듯이 왕궁에 태어났어도 그럴 수가 있듯이
어법에 불수행하면 법에 대해서 수행하지 아니하면은 다문도 또한 이와 같다. 문 사수 수는 있는데 문도 있고 수도 있는데 사가 빠졌죠. 그 문 사수 생각사자입니다. 그 세 가지가 이제 실천에 옮기려면 그래도 마음속에 그게 이제 그 들은 것이 자리 잡고 있어야 실천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내가 오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렇게 작은 보살행, 작은 봉사라도 하라고 하니까, 그 이제 그 자리 잡는 거야. 그게 사유야. 자꾸 사유하고, 천착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실천에 옮기게 된다고요. 담은 얘기하시니라. 또, 연옹 주 음악에 어떤 귀먹은 사람이 음악을 연주하는데 열피 부자문이라. 다른 사람은 기쁘게 음악을 잘 연주하니까 딴 사람은 음악 듣고 기쁘게 하는데 부자문이 자기는 듣지 못하듯이. 글쎄 귀먹은 사람이 자기는 못 듣죠. 아무리 소리를 내도 못 듣죠. 따라야 법에 불수행하면은 법에 대해서 수행하지 아니하면은 담은 여겼으냐. 많이 듣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여맹 괴 중상에 눈먼 사람이 여러 가지 모양을 수놓다 채색하다 하는 괴자입니다. 수를 놓거나 채색을 하는 수가 있어요. 시피 부작견인다라야.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되 자기는 눈이 머니까 아까 그 귀먼 사람하고 똑같은 경우죠. 자신은 보지 못하듯이 어법에 불수행하면 담은 여겼으니라. 그것만 외우세요. 어법에 불수행하면 답은 여겼으라. 그래가지고 걸핏 한번 쓰세요. 자꾸 써버릇해. 어법에 불수행하면 답은 여겼으야. 그 뭐 수행 안 하면 뭐 말짱 헛거지 뭐야 하고. 또 비유 해선사가 예컨대 비유하자면 배사공입니다. 해선사 하는 것은 선장쯤 되겠죠. 선장이 해중사인달하야. 바다에서 선장이 바다에 빠져 죽는 거야. 어법에 불수행하면 담은 여겼으니라. 법에 대해서 수행하지 아니하면 많이 듣는 것도 그와 같다. 선장이면 뭐해. 또 여제 사구도 하야. 예컨대 내거리에 있어서 광설 중호사호대 널리 여러 가지 좋은 일을 이야기해. 아주 뭐 옛날에는 길거리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죠. 호대. 내자 무실덕이요. 아내는 자신에게 아무 실덕이 없어. 실다운 덕이 없어. 좋은 이야기는 실컷 해. 이것도 또 저보고 하는 소리라. 좋은 이야기는 제일 많이 하지. 그러면서 실덕은 없어. 실다운 덕이 없어. 불행 여겼으니라. 어법에 불수행하면 다문도 여겼으라. 그걸 이제 줄여놓은 거죠. 행하지 아니하면 실천하지 아니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문사수 적었죠. 문사수. 꼭 이거는 불교를 공부하는 것 외에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걸러내야 돼. 그냥 푹 빠져가고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걸 잘 마음속으로 사유해서 걸러야지. 그리고 옳은 일이다, 이로운 일이다 하면은 실천해야 되고 의로운 일이다 해도 실천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수행심심이라. 수행에 대한 깊고 깊은 이치라. 문수문 지수보살이라. 문수가 지수보살에게 묻습니다. 십종수행이라. 이시에 문수사리보살이 지수보살에게 물어 말하되 불자여 불법 중에 지위 상수언을 불법 가운데는 지혜가 상수입니다. 혹 불교는 자비의 종교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지혜와 자비입니다. 지혜가 있고 자비를 실천해야 그게 제대로 된 자비를 실천하는 게 돼요. 그래서 지혜와 자비의 종교다 이렇게 해야 온전한 말이 됩니다. 지혜는 끊임없이 경전을 공부하고 참선을 해서 마음을 맑히고 지혜를 개발하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지혜를 닦는 일이고 그 다음에 자비는 이제 그야말로 보살행으로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
근데 불법 가운데 지혜가 상수예요. 지혜가 상수가 되는데 열애는 무슨 까닭으로 혹이 중생이야 혹 중생을 위해서 찬탄 보시하며 보시 찬탄한다 말이야.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제 보시 애어 이행 동사 뭐 곳곳에 보시 이야기를 찬탄하죠. 혹찬 지계하며 아 그 계율을 잘 지켜야 돼. 윤리 도덕을 잘 지켜야 돼. 질서를 잘 지켜야 돼. 남 싫은 거 나에게 싫은 거 남에게 하지 말고 나에게 좋은 거 남에게 해주는 거 이게 다 지계죠.